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상세하게 제 경험을 담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이제 모이킹이나 해킹 쪽 해커, 해커가 되고 싶은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요 질문이 보통 한 10번 정도 오면 그 중에서 2번에서 3번 정도는 항상 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것부터 공부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이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는 것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 뭐 시오나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뭐 자바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서점에 가가지고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이게 간단한 프로그램은 뭐 파이썬인 같은 경우도 간단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웹 프로그램, ASP, 뭐 PHP, JSP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를 저는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즐겨하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을 먼저 즐겨하는 부분들이 있고, 포기하지 않아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공부를 하라고 우선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모이킹 쪽으로 오신다면 한 번쯤은 그냥 웹패킹과 웹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들은 한 번쯤 공부를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아래 거 이야기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웹패킹을 하기 그 웹패킹을 그할때 제일 많이 보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뭐 PHP, ASP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PHP, ASP, 자바 특히 JSP, 자바 계열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한테 보이는 것은 HTML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쪽이죠. 예,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 지금 현재 변환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실질적으로 하면 이쪽을 분석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이 언어를 보고 이쪽 클라이언트 언어를 보고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얼마나 자기가 개발을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더 분석이 되겠죠. 더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회 기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제일 많이 건드는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겁니다. 그래서 웹패킹을 할때 저는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간단한 게시판이라도 한 번은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언어하고 이쪽 언어, 그 다음에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쪽 언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그런 것, 아니면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쿼리문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웹서버 쪽에 IIS 쪽이나 아니면 이제 아파치, 톰캣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익히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표현되기 때문에 C나 C++처럼 이렇게 콘솔창으로 어떤 뭐 계산기 같은 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자기가 만들었던 홈페이지나 아니면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 이미지들이 자꾸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거부터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재미를 느낀 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게 넘어갔던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이킹 쪽 왔을 때 웹패킹이나 그런 것들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제 경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말 그대로 이제 그 해커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탑5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파이썬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는 1위를 할줄 알았어요, 제가요. 이 파이썬이라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죠. 이게 컴파일 언어보다는 스크립트 언어 형식으로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동작이 되는 겁니다. 예, 실시간으로 동작이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오류가 나오면은 이제 바로 오류가 나와서 실행이 안 되죠. 아무튼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컴파일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파이썬을 EX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컴파일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지는 않고요.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이킹 할 때, 이제 해킹을 할 때, 이제 뭐그 보안 쪽에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자동화를 할때좀 많이 사용합니다. 업무 자동화를 할 때요. 우리가 업무 자동화라는 것이 꼭 공격 도구를 만드는 거에 쓰이는 그런 업무 자동화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반복적인 언어를, 반복적인 작업들, 이게 뭐 스캐닝이라도 뭐를 하더라도 간단한 그런 반복적인 그런 업무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를 C 언어나 C++로 짠다고 생각하면 감히 저도 못짤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죠. 어렵고요. 너무 어려워집니다. 길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으로 짜면 C 언어나 C++로 약한 20줄 이상으로 해야 짤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는 10자리 이내로 하더라도 짜질 수 있는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네요. 간단한 자동화 같은 경우는. 그때는 모이킹 할 때나 그런 때는 이 자동화를 할때이 파이썬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해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들이 이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픈 소스로 된 그런 이미지들 같은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약한 제가 볼 때는 70%에서 80% 정도는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커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파이썬이 되는 것이고,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약 C 언어나 C++들을 익히기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도 파이썬을 한번 해보라고 권할 정도로 쉽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IT 보안 쪽이나 IT로 하지 않고도 다른 분야에 있던, 다른 전공을 했던 사람들도 최근에 이제 파이썬 강의들을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꼭 IT 보안 쪽만인 것은 아니고, 이제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나 이제 머신러닝 쪽, 그쪽으로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이게 파이썬이 점점점점 더 순위로 올라갔죠. 예전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순위에 3, 4위로 하다고 있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 우리가 데이터 분석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모듈들이 다 파이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쉽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뭐 AI 이쪽도 다 파이썬 쪽이 다 지원이 되죠.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보면은 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뭐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킹에 사용할 만한 그런 자동화 도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너리 분석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계속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들을 아직 좀 배우지 않았다면, 자바나 그런 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파이썬부터 익히기를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바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바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JVM이라는 가상머신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윈도우를 보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솔루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브라우징 쪽을 제어하고 있는,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공인인증서나 그런 것들이 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국내에서는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자바 프로그램들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JSP하고 자바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국내 쪽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이킹 할때 시큐어 코딩이라는 업무를 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큐어 코딩이요.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은 모이킹, 모이춘투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언어를 보고, 이게 자바하고 JSP로 되어 있는 언어를 보고, 이제 그 코딩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잘못된 함수들을, 위험한 함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모의침투에 뚫릴 것인지, 뭐 침투가 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을, 위협적인 것들을,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시큐어 코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시큐어 코딩이라는 것은 뭐예요? 코딩을 보고 내가 보안 위협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바 코딩을 알면 알수록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많아지죠. 그래서 앞전에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한 이유는 그분들은 코딩 분석들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제 모이에킹이라는 IT 보안 쪽으로 처음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왔던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발자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때부터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개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모이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해커라는 범위가 이게 물론 뭐 해커란 것도 엘리트 해커 해가지고 무슨 뭐다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너무 가지지 마시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은 내가 업무에, 이 보안 업무에, 어는, 를할수 있을 정도, 충분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코딩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석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업무들은 더 잘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바일 쪽. 우리가 모바일이라고 하면은 iOS하고 안드로이드죠. 물론 윈도우 쪽도 있고 뭐 다양한 뭐딴 데서도 뭐 만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한테 접하는 것은 안드로이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OS가 국내에서 한20% 정도 될란가요? 그거보다 안될것 같아요. 안드로이드가 거의 한8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80%에서 85% 정도.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는 자바 쪽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코틀린이라는 이제 구글 쪽에서 내놓은 언어도 있지만은 그거든 코틀린 쪽에서 코틀린 자동으로 자바 쪽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고 나중에 어차피 똑같아요. APK 파일이라는 것을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자바라는 것이 이제 모바일 때 분석을 할때 똑같죠. 왜 그러냐면 모바일을 우리가 디컴파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바 파일들을 자바 파일로 복원을 해서 그 취약점들을 찾아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바일 분석을 할 때요. 물론 이제 그 모바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자바로 되어 있지만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50% 50%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어떤 SO 파일, 이거는 시연화하고 C++로 되어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렇게 자바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모바일이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분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어셈블리 분석 같은 경우들. 이게 똑같습니다. 리버싱, 어셈블리 분석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라는 것은 당연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분석을 할때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로 이렇게 제 주위에 볼때 어떤 자동화 분석이나 그런 걸 만들 때 자바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예전에 사용했던 일부 그 스캔도구나 그런 것들이 자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플러그인이나 그런 것들을 자바로 코딩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버프 스위트, 우리가 프록시 서버로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제 버프 스위터라는 도구인데 그 버프 스위트도 자바로 짜진 거기 때문에 플러그인 같은 걸 개발을 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때는 자바로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자바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석은 많이 한다. 자연스럽게 분석은 아직도 공공기관이나 그런 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이 자바 공부해야 한다. JSP 자바를 먼저 모이킹할 때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요. 그 다음에 이제 루비입니다. 사실 이게 3위인 줄은 저도 깜짝 놀랐죠. 근데 잘 보면은 여기는 루비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비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컴파일 언어예요. 펄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하고 같은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안 쪽에서 루비를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은 메타스플로이트 쪽. 예, 이게 딱 그냥 나오죠. 예, 메타스플로이트 쪽에서 루비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루비 언어라는 것이 깃허브하고 트위터 이런 쪽에서 이제 루비 언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조직이 크니까 조직에서 루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근데 제 주위에서 봐도 국내에서는 루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제 칼리눅스하고 메타스플로이트를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타스플로이트가 루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로드, 우리가 공격 코드 같은 거나 익스플로이트를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C나 그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루비로 바꿔가지고 메타스플로이트한테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자동화, 이 프레임워크에다가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루비로 됐죠. 예전에는 메타스플로이트 루비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루비로 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버전업 되면서 루비로 바뀐 거죠. 예, 바뀐 겁니다. 개발자가 루비를 잘하기 때문에 바뀐 거라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아까 웹 쪽에서 자바스크립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킹 할 때, 이게 해커 입장에서도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사람들 다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요.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모이킹 할때 당연히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웹에서 자바스크립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우회할 수 있는 거, 어떤 우회 기법 같은 경우나 뭐 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나 솔루션 올릴 때도 자바스크립트 쪽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화 솔루션, 어떤 클라이언트 베이스의 어떤 암화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난독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자기 보호들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언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배포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코드가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법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자바잖아요, 자바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좀 호소를 많이 하죠. 예, 어려움 호소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웹 쪽이 그렇게 단순한 코딩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동적인 행위들을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죠. 이게 동적 페이지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JSP나 PHP, 뭐 ASP 그쪽에서 처리를 예전에 많이 하려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웬만큼은 다 처리를 해보죠. 비동기화 방식으로 열심히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이킹보다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이 배포 사이트, 이게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난독화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분석하기 어렵게요. 그래서 어디에서 배포가 되는지, 유포 사이트가 어디인지가 판단하기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뭐 자바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 형식들 조금 이렇게 동적 페이지로 몇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어떤 그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형태들이 있는데 웹기부를 할때 이제 동적 행위들을 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 익히시면은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될 것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모이킹 업무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친숙한 부분들이긴데 악성 코드로 나중에 이제 좀 분석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난독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개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웹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돔이죠. 다큐멘트 오브 엘리먼트라고 돔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돔이죠. 돔 모델,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돔이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런 정답, 그 응답값들이나 리퀘스트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개발자 도구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시아라고 시뿔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원하고 시뿔뿔을 해야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퀘스천이 나오는 그런 정답이겠죠.
사실 시하고 시뿔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마더라고 나옵니다. 마더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프로그램들은 마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위에 이제 뭐 자바나 파이썬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모태가 시하고 시뿔뿔이죠. 근데 요거를 먼저 익히면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계속 콘솔 방식, 우리가 GUI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하고 시뿔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GUI로 나중에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MFC나 그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해서 아니면 이제 뭐 C샵, C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MFC 형식의 C샵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GUI 화면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 콘솔만 보면은 어렵고 뭔가 지겹고 막 힘들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줄, 20줄 짜는 걸 파이썬으로 대여섯 줄만 짜면 다 코딩이 또 되니까. 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익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은 바로 이제 해킹 대회 같은 거. 이런 때는 시하고 싶을 당연히 익혀지게 되는 거다. 포넘을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타 로컬 취약점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 보통 해킹 대회 같은 경우 프리 BSD,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프리비에스나 뭐 CentOS 그런 것들 사용하게 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시어나 시뿔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취약점들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를 공부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리버싱을 할 때 사실 리버싱을 하는 목적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할 때 제일 리버싱을 많이 하겠지만은 또 취약점 분석을 할 때 리버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브라우저나 그런 것들 취약점 찾는 데도 리버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리버싱이란 것이 당연히 이제 C나 C++ 형태,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셈블리 형태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이 도구들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C하고 C++로 또 거의 완벽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역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악성 코드 형태의 리버싱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 C언어 하나하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보통 윈도우즈 API를 또 알아가는 것이 좋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들이 MFC로 짜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윈도우의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API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얘가 솔직히 중요해요. 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할 때 API 정보들만 제대로 어느 정도 알면은 거의 한 50% 60%는 분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C나 C++의 그런 기본적인 문법들, 루틴이나 그런 것들도 알아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고, 사실 C언어나 C++로 파이썬을 짤 수 있는 어떤 자동화 도구를 C나 C++로 짤 수 있을 정도면 C나 C++로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더에 대한 프로그램은 맞다. 하지만 너무나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앞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앞에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굳이 얘를 단계적으로 발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의 언어가 좋다라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은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파이썬과 그 다음에 자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요 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는 이렇게 들으시면서 공부에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